백종원 씨 아시죠? 그쵸. 네, 알죠. 백종원 씨랑 이제 서유진 씨랑 결혼을 했잖아요. 그쵸. 잘 살고 있는데, 과연 이 둘이 궁합이 잘 맞는지, 경우를 봤을 때. 저으로 봤을 때는 내가 볼 때 서유진 씨는 어쨌든 보면 가장 힘들 때 어쨌든 백종원 씨를 만난 것 같아요. 그래서 만나서 두 분을 보면은 원래 따지면 서로가 도움을 주는 사주거든. 그래서 남들 여자 와이프를 만나면 남편의 사업이 핍니다. 마찬가지로다. 근데 서유진 씨가 어쨌든 보면 사람을 몰라 얼굴에 복이 있다고 그러거든. 근데 사람들이 어쨌든 뭐 이것저것 많은 일들은 또 많았는데 둘이 볼 때는 몰라 사업 파트너 만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둘이서. 그리고 두 부부가 나는 부부로서도 그래도 나이 차이는 있지만 괜찮다고 봐요. 보면 서로 간에 배려도 해주고 움직여주고 그리고 만나서 어쨌든 백종원 씨도 더 잘 됐고 지금도 어쨌든 사업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세 분이 그러면 그 사람 운도 있겠지만 와이프를 어쨌든 잘 만나서 둘이서 궁합이 맞으니까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은데 둘이서. 궁합이 잘 맞아요? 잘 맞죠. 서로 이끌어준다? 서로 도움되는 사주. 서로 그러니까 필요한 서로 간에 몰라 인간적도 있지만 어쨌든 연예인이고 뭐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 도움 주는 사주인 것 같아. 궁합은 괜찮다. 뭐 이혼수라든지 이런 거 없죠? 사람들은 다 이혼수는 없는 사람이 어딨어. 참고 살아야지. 다 좋을 수는 없잖아. 근데 저 정도만 하면 나는 사는데 지장 없다. 잘 살 것 같다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네.